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0대 응답자의 지지율이 6%까지 떨어졌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후에 1순위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다시 김 여사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선 건데, 그럼 수익이 얼마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고 호도하는 언론 보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입장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해 23억 원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억 원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나오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수익과 관련해선 산정이 불가하다, 시세 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침묵을 지켰지만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적극 반박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희림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현재 희림에 아는 사람이 없다며 유착 의혹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희림 건축이 대통령 순방에 세 차례 동행한 데 대해 해외 순방 기업은 기본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선정한다며 김 여사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희림 건축의 주가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두 가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반문하며 기간이 일치하니 의혹이란 식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보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주 만에 다시 20%로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또 기록했는데,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후 1위로 꼽혔습니다. 보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지난주 22%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이번 주 2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둘째 주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와 같습니다. 지난주 69%였던 부정평가는 이번에 7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15%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 그리고 소통 미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내 내부 갈등이 새롭게 부정평가 이유로 올랐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등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 문제는 지난달 첫째 주 조사 땐 1%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 10%대로 올라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국방안보, 결단력, 추진력, 뚝심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2년 전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70% 넘는 지지를 보냈던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지지율이 6%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로 같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응답률 12.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 시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준공 도면조차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호화 시설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관저 사적인 공간에 온 그 내용을 알면 온 국민을 염장지를 호화 시설이 있었다. 이런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위원 개별 의견 등을 보겠다며 회의록 등을 전부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날 법사위는 약 30분간 회의록 등을 열람하도록 하라고 정했지만 감사원은 회의록 등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반환용 창고라고 했던 명품방인지 아니면 미용방인지 아니면 주술방인지 최소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당에선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내부에서 감사위원회 그 심의 그런 내부 자료를 달라고 그게 준 적도 없고 무리하게 현장을 가서 겁박지르고 방해하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법사위의 모습입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국회 모욕죄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관례로 존중되어온 회의록이 미제출된 것만으로 고발을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특수한 장치를 다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후 불어야지만 시동이 걸리는데 알코올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김일환 기자입니다. 운전대 옆에 기기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호흡을 길게 불게 되면 이 기계가 알코올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취재진이 술을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뱉은 뒤 불어봤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서 알코올이 검출된 경우 이렇게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지 장치입니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이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난 뒤 취소 기간만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2026년 10월쯤 실제로 이 장치가 현장에 도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불어야 하고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지 못하도록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점검도 받고 운행 기록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거나 이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에 6곳으로 예정된 방지 장치 점검소를 2년 안에 더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음주운전 재범률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